아, 고민 중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저 태풍 성장기 비약까지만 얻으려고요. 오늘 1일 퀘스트만 빨리 하고.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에바야. 이거 누가 해? 나 아직 이거 하려고 준비도 안 했었는데. 저 택티컬 일단 1일차에 안 했어요. 어제 막 하나만 하면은 막 다른 것도 다 완성된다 해가지고 일단 안 했는데, 알고 보니 아이템 받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태성비, 난 태성비까지만 딱 얻어야겠다. 택티컬 의자는 탐나는데 너무 뉴비 이프컨 유니온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. 아이 진짜로 난이도가 너무 에바예요. 고인물도 못하는 이벤트를 쳐내놔가지고 지금 이게 메이플이 욕을 뒤지게 쳐먹고 있어. 이거 이번 다음 주 목요일날에 어떤 패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치 다음에는 뭐 해자 패치가 나오려나. 아이 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모르겠다. 일단 보자. 오늘 전사로 클리어 2개, 레벨 범위 문서 300마리 사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해야겠다. 고인물도 거르는 택티컬 릴레이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보너스 조건 전사로 클리어하면 획득 점수 70점, 하루에 하나의 스테이지만 클리어 가능. 오케이, 스테이지 1 클리어 했고, 두 번째는 콤보 킬 100회 달성. 법사캐로 한번 갑시다. 좋아, 좋아. 아, 오늘 근데 전사로 더 할 게 없어요. 전사로 할 게 없어서 그냥 클리어 해놓은 거예요. 응? 아, 카오스 핑크빈 이런 애들이 있네? 아, 괜찮아. 나 아란 있으니까. 나 아란 있으니까 괜찮아. 이게 좀 전략을 써야 되네. 전략을 써야 되는데, 전략을 쓰려면 캐릭터가 많아야 되는데, 캐릭터 없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네, 이벤트를. 그냥 신기한 이벤트네. 전사들이 결전지 될 것 같은데, 여기. 198, 된다. 여기서 콤보키를 100회를 하라, 이거죠? 와! 아, 콤보키를 암때 나가서 해도 돼요? 아, 그렇구나. 레벨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. 근데 만약 일단 이왕 경험치 올리는 거 여기서 해도 뭐 상관없겠지 뭐. 자 콤보 55 콤보. 오 야 아파 여기 왜 이렇게 아파. 여기 매직가스 따위 쓰지 않는다. 상남자트 59 콤보. 뭔가 엘브한테 죽을 것 같아. 100 콤보 끝. 됐나? 오케이, 마을리지까지 알뜰살뜰하게 다 얻어주고 말레이제까지. 자 그럼 2단계 클리어 완료인가요? 오케이, 마법사로 클리어 완료. 그렇지, 됐어. 두 개 있고 다음은 엘리트 몬스터 3마리 쳤지? 이 새끼들 뭐야 이거. 다음은 우리 궁소인데, 아 일단 궁소부터 또 메르세데스. 야 메르세데스 잠깐만, 이거 어둠룬 140짜리로 하나 하면은 어둠룬 찾아서 하면 바로 되지 않을까? 어둠룬 좀 찾아보겠습니다. 태광으로 가겠습니다. 야! 스타포스가 딸린... 좋네. 이거는 무슨 룬인지 아는 분 여러분들? 이거는 무슨 룬이죠? 내 룬을 알 수가 없는데? 아 보물룬이네. 자 넘기고 어둠룬을 찾아서. 뭐야 보물룬 뭐 복붙해놨어 여기. 귀찮아갖고 대충 그냥 룬 소환하게끔 만들었나? 어둠룬이 하나도 없는데? 여기도 보물론, 저기도 보물론. 사람들 다 어둠 다 까고 다녀서 없어요. 아.
아니 그러면 사냥을 해서 엘몹을 잡아야 돼 이거? 아니면 여러분 제보 받아야 되나? 엘리트 몬스터 직작해야 돼. 다 돌았네 여기는. 다음 맵. 자 이번에는 시련이 동굴 1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니 사냥을 하려면은 이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애가. 일단 맵을 좀 돌아보자. 어! 어! 나왔다! 얘 아니야 이거? 이거 어떻게 잡냐? 야 하필이면 개센 놈이 나왔어. 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. 굿굿굿굿굿 잡아주세요. 나이스 한 마리. 좋아. 어? 야 이거 설마 어둠룬 아닐까 이거? 이번 어둠룬 아닐까? 아니 안 까는 거 보니까 어둠룬 아니겠다. 오! 한입! 한입총! 나이스! 나이스! 한입 개꿀! 다음 맵으로 가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오! 오! 한입총! 아! 안돼! 안돼! 와 슈바 0.1초 차이 싫어요. 아 이거를 눈앞에서 놓쳐버린다고? 오 떴다!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! 28채널입니다 28채널. 야 이거 네딜로 잡으려면 이거 1시간 걸리겠다. 잡아보러 나이스. 자 몇 단계 종이 몇 단계? 스테이지 3 클리어. 자 3단계 클리어 했구요. 뭐 뭐야 항어 맞아? 왜 안 뜨지? 떴다. 자 다음은 노말 카웅 격파인데 카웅 여러분 딜컷이 어떻게 되죠?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물로 잡아. 아 카웅 캔슬가 족같아. 그러면 안해 걸러 이번에. 그러면 노말 보스 격파니까 그냥 대충 한 마리 잡자. 노말 자쿰 잡을게요. 보너스로 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자쿰으로. 나 어차피 의자 못다 이거. 의자 딸라면은 카루타 계정 개많아야 되는데 카루타 계정도 없고 노말 보스 그냥 부숴버려 그냥. 오케이 어차피 의자 딸거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냥 할게요. 20점 차이네. 자 다음 택티컬. 어? 4 보상 뭐야? 야! 4단계만 깨면 이걸 매일매일 준다고? 폭성비는 좀 꿀이네. 뭐? 누적 점수 1000점 달성 보상? 요런게 또 있어. 메가버닝으로 나 이번에 배틀메이즈나 해볼까? 야 이렇게 보상을 좀 달달하게 주는데 커트라인이 너무 에바 참치여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거 뉴비들은 이거 참여나 할 수 있나. 나 안 하는 것보단 일단 하는 게 낫겠다. 매일매일 하긴 해줘야겠다. 안 하면 나만 손해니까 이거. 자 일단 스타포스 몬스터 이 몇백 마리야. 스타포스 몬스터 300마리 사냥. 아 저 의자 못 받아요. 이거 의자 얻으려고 했었으면은 2주 전부터 준비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보상이 바뀌어가지고 안타깝게 다 못하네요 이거. 나도 그래도 고인물 반열에 오르고 싶었는데. 아 맞다 이거 퀘스트 안되구나 얘 한거로는. 그렇네. 그러면 도적 다른 캐릭터가 나이트 워커가 있는데 나이트 워커로 해야겠다. 커닝 시티 커닝 시티. 엥? 나 여기 아직 커닝 타워도 안 깼어 여기? 이 캐릭터? 아닌데? 깼는데? 여기 되네요 여러분들. 스타포스 몬스터 되네. 그리고 본격 레벨 202 스타포스 140제 사냥터에서 사냥하기. 도미니언 발톱. 뭐야? 포창을 모두 소비했다는데? 싫어요?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 보상 한 8단계 정도까지만 하고 손절하세요 여러분들. 굳이 끝까지 할 이유 없는 것 같아. 진짜 막 이제 나는 정말 메이플을 사랑해서 원기형님이 만든 어떠한 이벤트도 모두 다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여를 하겠는데. 물론 나도 원래 참여를 하려 했어. 하지만 카벨 캐릭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참여를 못합니다. 8단계도 좀 어렵다고요? 8단계가 뭐였지?
8단계가 하드 또는 카오스 보스 1회 격파인데 보너스 조건이 카오스 핑클. 아 이게 좀 어렵네. 8단계도 8단계에 제가 카오스 핑크빈 그래도 아란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. 그걸 다행이다. 자 오케이, 도적으로도 완료. 자 5단계 클리어. 자 다음은 뭐냐, 몬스터파크 1회를 해적으로 클리어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해적은 우리 아크 키워줘야겠다. 어 뭐야 야, 와 잠깐만, 와 이걸 12시에 부지런한 내가 깨버렸어. 아 오늘 금요일 본파 다 했네 본캐로. 이러면 어떡해? 이러면 다음 미션 못 넘어가는 거야? 와 존망 미션 진짜. 이게 이벤트냐 원기야. 에휴 못해 이거 이러면은. 어? 와 12시에 내가 그냥 부지런하게 다 깨놓은 게 문제다. 깨놓은 게. 아니 다른 해적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라 몬스터파크를 7번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못해요. 아니 오늘 클리어 횟수를 이미 다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 캐릭터 공유잖아. 월드 공유잖아. 월드 공유. 와 역대급 쓰레기 이벤트네요 여러분들. 네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은데도 이벤트를 참여를 못하게 해놔. 짱팬 뭐야 이거 바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? 나중에 애껴서 받아도 되나? 이거 뭐 받을까요? 조배 V1000. V1000은 쓰레기네. 폭성비 받아서 그냥 메르한테 먹여줄까? 12일 전까지만. 폭성비 받자? 아니 미션이 보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매일매일 깨줘야 되는 거니까 진짜 귀찮고 빡치네. 네 택티컬 딜레이 존망 이벤트.